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되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실력을 좀 잘 발휘해서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.75% 올렸습니다.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세 번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. 당장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 영끌족이나 비투족,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. 환율 역시 1,400원대를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물가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실력을 좀 잘 발휘해서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특히 금융당국이 이미 부실 채권을 30조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. 오는 25일 고위당정회의가 있기 전까지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합니다.